안녕하십니까. 이세간품 세 번째 보살의 열 가지 행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사리 열 가지 행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중생의 행이니 널리 성숙해 하는 연고인이라 그랬습니다. 보살에게는 열 가지 행인데 그중에 첫째가 일체 중생행 그랬습니다. 일체 중생행, 일체 중생행. 일체 중생을 사실은 불교의 제1의 화두로 삼습니다. 무슨 뭐 무자 화두니 이목고니 뭐 정전 백수자니 마삼근이니 판치생모니 뭐 1700 공안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그렇게 화두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그 본래의 불교의 화두는 부처님의 화두, 보살들의 화두, 조사의 화두, 또 설사 중생이라 하더라도 중생들의 화두는 일체 중생입니다. 일체 중생이 그게 화두예요. 어떻게 하면 일체 중생이 고통에 허덕이지 않을까? 일체 중생이 정직하게 살까? 일체 중생이 인과의 이치를 알고 저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저렇게 살지 않도록 할 것인가? 그저 자나 깨나 일체 중생 불보살들은 화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들이 말하자면은 일체 중생의 행, 일체 중생에 대한 행, 그건 뭐겠습니까? 일체 중생을 성숙케 하는 연공이라 그랬습니다. 성숙케 하는 거죠. 성숙이란 말은 뭡니까? 열심히 교화해서 사람 되게 하고 철이 나게 하고 지혜와 자비가 갖춰지게 하고 복덕과 지혜가 원만히 갖춰지게 하는 것, 그것이 성숙이고 또는 성취이기도 하고 또 교화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불보살들의 숙제고 꿈이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행 그랬습니다. 보살에게 일체 중생행이 있다. 참 불교다운 불교, 뭐 굳이 대승불교란 말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만은 정말 불교다운 불교, 정말 훌륭한 깨달음의 그 가르침이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일체 법을 구하는 행이니 다 닦아 배우는 연고인이라. 일체 구법행 그랬습니다. 일체 법을 구하는 행, 보살에게는 법을 구하는 행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든지 진리의 가르침이라면 진리라면 다 그것을 구해서 자신의 법으로 삼고 그것을 또 중생을 제도하는 데 필요한 그런 거 법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 닦아서 배우는 연고인이라 그랬어요. 어떤 법이라 하더라도 뭐 84,000 그 가르침이 있다고 해서 84,000 법이라고 하는데 84,000이 아니라 뭐 8억만 4천 4천억 8억 4천억 법이라 하더라도 보살은 그것을 다 닦아서 배운다고 하는 그런 그 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달은 분의 진리의 가르침이라면 그거 남김없이 다 배우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일체 구법행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 성근행이니 일체 착한 뿌리의 행이니 모두 증장케 하는 연고인이라. 일체 선근행이니 모두 다 증장케 하는 연고인이라 그랬습니다.
일체 선거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 상태로 있으면은 큰 발전이 없죠. 자꾸 선거는 증량돼야 됩니다. 더 불어나고 더 자라고 더 확대돼야 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물론 뭐 우리 불자들은 그다 선행을 할줄 압니다. 힘 따라서 선행할 줄 압니다. 근데 그 선행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참 열심히 능력 받는 데까지 증장시켜야 됩니다. 더 불어나게 하고 더 자라게 하고 한없이 한없이 크게 해야 합니다. 10m 넘는 소나무를 보십시오. 그리고 뿌리는 아름으로도 몇 아름이 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소나무라면은 끊임없이 그 둘레가 커지고 키도 커집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보살이 보살의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은 죽은 보살이 아니라면은 살아있는 보살이라면은 선근을 끊임없이 증장시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삼매 행위니 일체 삼매의 행위 한결같은 마음이 산란치 않은 영광이라. 보살은 또 이제 일체 삼매를 백천삼매 도능수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삼매 무엇이든지 만났다 하면은 일심불란이 되고 몰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삼매를 이루어야 됩니다. 경전을 공부하든지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그것이 전부 삼매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마음이 산란치 않고 집중되고 몰입이 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통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입니까?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일체 지혜 행위니 알지 못함이 없는 연고인이라 그랬습니다. 일체 지혜행. 보살은 일체 지혜의 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꿰뚫어, 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안다는 것도 그냥, 착각을 하거나, 잘못 알거나, 어렴풋이 알거나, 모호하게 알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치우쳐서 알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지혜로서 꿰뚫어 아는 그런 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지혜의 행위니 알지 못함이 없는 연고이니라. 알지 못함이 없이 환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체 수습 행위니 일체 것을 닦아 배우는 행위니 닦지 못할 것이 없는 영광이라. 무엇이든지 보살은 52위 십신, 십주, 십행, 십패양, 십지, 등강, 묘각 등등 그보다 10배, 100배가 더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닦아서 배우는 행위 보살에게는 있습니다. 그 닦을 것이 없어서 못 닦지 닦을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남김없이 다 닦아야 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에 대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닦지 못할 것이 없는 연고인이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불찰 행위니 일체 부처님 세계의 행위니 다 장엄하는 연고인이라. 일체 불찰행 일체 세계행입니다. 보살에게는 모든 세계를 전부 살기 좋은 곳으로, 청정한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사람이 사는 그런 사회 환경이라든지, 자연 환경이라든지, 정치 환경이라든지, 상거래 환경이라든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의료 환경이라든지, 일체 것이 참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갖춰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일체 불찰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주 청정하게 장엄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유 때문에 보살에게는 일체 불찰행이 있다. 무엇이든지 중생들이 처해서 살고 있는 곳에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보살의 큰 원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체 선우행이니 선우행, 일체 좋은 벗의 행이니 공경하고 공양하는 연고이니라. 이건 이제 선우라고 하는 말은 뭐 선지식이라는 말의 뜻도 됩니다. 선지식을 선우라고도 하고 그러죠. 참 좋은 벗, 좋은 벗이면서 또한 좋은 스승이기도 하고 좋은 도반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선우요 또한 선지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할 선자 버두자를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불교 용어 중에 참이 선우, 선지식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 그 선지식, 선우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경하고 공양한 까닭이니라. 그렇습니다. 공경하고 공양하는 연고이니라. 일체 좋은 벗의 행이니 공경하고 공양하는 연고이니라. 그렇습니다. 좋은 도반, 좋은 선지식에게는 늘 공경하고 공양한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 자세로서 보살은 일체 선우행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일체 열애의 행위니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는 연고이니라. 그렇습니다. 일체 열애행, 모든 보살에게는, 모든 불자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일체 열애행이 있어야 됩니다. 일체 열애행이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고 부처님으로 열애로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는 그런 그 마음가짐, 그것이 보살의 임무고 보살의 평소에 그 닦아야 할 덕목 같지만은 그것을 좀더 확대하면 모든 불자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일체 사람, 일체 중생, 일체 생명들을 일체 열애라고 생각하고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고 서로 위해주는 그런 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신통행이니 변화자재하는 연고이니라. 그렇습니다. 일체 신통행이 당연히 있어야죠. 참 세상이 어지럽고 정말 그 영악한 중생들이 많은 것을 볼 때, 방편이지만은 신통이 좋은 신통이 있어가지고 어떤 큰 변화를 자유자재하게 그 펼쳐 보여서 그 사람들을 좀 어떻게 감동을 시키고 감화를 시켜서 그렇게 이제 바르게 살도록 정직하게 살도록 보살행을 하면서 살도록 착하게 살도록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날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하죠. 말세일수록 이런 그 신통이 필요합니다. 신통을 자유자재하게 변화를 시켜서 보여준다면 어떤 사람도 다 감동하고 또 조복받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선불하십시오.